자, 제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로. 나는 신난다. He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ey,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 너는 여행할 계획이니? 어디 여행할 계획이니? 영어 표현 Where? Do you going to travel? Hey. 틀렸습니다. 네,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누가 다고요? 누가? 내가 다 여행할 계획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근데 저렇게 물어봅니까? 너 어디로 여행할 계획이니? 라는 영어 표현 어떻게 됩니까? Do you입니까? Are you입니까? 뭐 여기에 I'm going to travel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 있고요. 이건 I am의 줄임말인 거 모릅니까? 나, 이 부분이 누가다, 내가 여행할 계획이다. Travel의 뜻은? 단어 할때 했던 거 다시 단어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또 이거 전번에 이거 너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리딩 버디 2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할 때도 내가 한참 설명했던 거또 설명해야 되고. 이것들 I'm going to Singapore. I'm going to Singapore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싱가포르로 갈 이게 싱가포르로 갈 계획이다? 근데 이걸 내가 한참 동안 설명해서 전번에 이것들 I'm going to go to Singapore 이거 무슨 뜻이야? 너 단어 할때 be going to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be going to에 대해서 아 이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해 네가 맞다며. 어? 고개 끄덕끄덕하면 뭐합니까? 문장 속에 나와 있는 거 뭐가 다그 단어에 그대로 있던 거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어? I'm going to go to Singapore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야. 그래요? Be going to에 대해서 네가 뭐 선생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거 얘기 좀 해줘. 가는 중이다. 그리고 뭐뭐 할 계획이다.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뭐뭐 할 계획이라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가는 중이다라고 그러던가요? 하다시가 있을 때는
하다 씨가 있을 때 뭐였는데? 갈 계획이다 그런 걸 쓰고 하다 씨가 없을 때는 가는 중이다 이런 거. 하다 씨가 있을 때는 갈 계획이다라는 뜻이라고? 자, 이두 문장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I'm going to Singapore. I'm going to go to Singapore. 위에 문장의 뜻은 뭐고, 밑에 문장의 뜻은 뭐고, 뭐 이런 얘기. 위에 문장의 뜻은 나는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나는 싱가포르로 갈 계획이다.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위에 거에 고잉의 뜻은 무슨 뜻이야? 밑에 거는 갈 계획이 이거 어떻게 갈 계획이랍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예. 아, 예. 선장업까지 필요 없고 이제 등기구를 교체.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뭐뭐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 똑같이 생겼지만 조심하라 그랬고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내가 저번에 이거 똑같은 수업할 때한 12번은 얘기했는 것 같다. 그렇지? 지금,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게다가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비동사 부릅니다. 오늘 are you going to 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번에는 travel to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로 여행 간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 어디? 너 무엇을 할 계획이니? 나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야. 하다 씨가 포함된 걸 궁금해한다고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어본다 했고 이거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너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Going to 하다 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그랬죠.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있죠. 이게 뭐예요? 두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사다. 그래서 넌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예,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예? 배웠어요. 예, 계획 묻고 답하기네요. 예, 그래서 넌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to 싱가포르. To Singapore.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 표현에 대해서 여기서 비긴 보디 유닛 5에서는 미래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Be going to 위에 하다시 넣는 거. 그 다음에 excit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익사이티드 뜻이 뭐니까 신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예요? 익사이티드 뜻이 네가 말했어. 어떤 시? 익사이티드의 뜻이 신난이래요. 그럼 무슨 시입니까, 재우 씨?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는 어떤 시? 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How are you? 무슨 무엇입니까? 무엇은 넌 무엇이니? 난 선생님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건 이름씨 대답이지. 아이구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How are you? you? 했더니, I'm excited. Hey,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 Well, good읽으셔야죠.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너는 좋겠다.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싱가포르에서. Okay,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그러면 Care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뜻이 뭐니까 여섯 가지 조심.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나는 싱가포르에서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난 싱가포르에서 어때야 돼? 조심해야 돼. How How 뭐? am I? Hey, 틀렸겠죠, 당연히.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과 답은 거의 대부분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예, 좀 이따 합시다. 단어부터 공부하고 오세요.